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이네요. 네. 유해관 뉴스 커멘터리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과 또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좀 소개해드릴까요? 저 유영화의 탑픽 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운숙 최고위원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사에서 출연하신 다음에 최고위원회 달려가시겠다고요. 네. 이 부산이 지역구신데 이 서병수 지금 현재 의원이 국민의힘의 서병수죠. 이 대결을 앞두고 생제 바쁘실 텐데 또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눈꽃을 세우시 바쁘신 분인데 오늘 저희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 이렇게 나와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더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민의 믿습니다. 김용민의 믿습니다는 여러분들 장모 사건, 사위 사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국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 좀 더 깊숙하게 기존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좀 더 깊숙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국방위원회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합참의장 출신이시죠. 근데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사람, 김명수라는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참 듣보잡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병주 의원의 맹활약 마지막 순서로 9시 한 10분경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원숙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민 이사장 그리고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김병주 국회의원 네 코너 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램 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님, 네. 손명희님, 전사명님. 최연순 1년이 뭐야? 무기징역 천벌받아라.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습니다. 양평 문제도 그렇고요. 주가 조작건도 그렇고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나 그 누굽니까? 최은순과 김건희가 법정에서 최은순은 섰군요. 네. 최은순과 김건희도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번 그 최은순의 사건은 윤석열이 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정사상 대통령 권력이 대통령 권력에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유죄가 확정되고 또 법정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됐죠. 그리고 보석까지 신청해도 기각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자기 장모는 10원 한 장 안 받았다. 10원 한 장 안 받았다. 근데 349억을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 이번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바람에 법원에서 불균형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은 대선 기간 중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무효형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이 문제는 그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은 근데 하여튼 뭐 탄핵 사유까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탄핵 사유가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하여튼간에 윤석열의 탄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밀어냅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대법원에서도 2심에서도 겁나지 않았을까요? 법원에서 검찰 정권 특히 한동훈이가 법무부에서 이 법관들에 대한 인사까지도 검증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질이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만약에 최은순에게 무죄를 내리거나 상당히 경감된 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무너지는 거죠. 재판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나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고 대법원에서 그걸 확정시키고 대법원에서 보석 신청도 기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악한 범죄자입니까? 최은순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이제 범죄자의 사위, 범죄자의 딸이 우리나라를 대통령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범죄자의 사위, 범죄자의 딸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거는 아니, 표창장 위조는 4년이나 때려놓고 349억 위조는 1년이냐? 네, 이 문제 반드시 우리가 윤석열 정권 뒤에 되짚어봐야 문제입니다. 법의 균형 문제, 윤석열이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주의 이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뭐 이것만 뿐만이 아니죠. 김건희를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는, 기소하고 있지 않는 검찰, 또 이재명 사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망치주의입니다. 예. 망치고 있다, 나라를. 예. 법치주의라는 것은 원래 보수주의의 주요 이데올로기인데요. 이 보수주의의 보수지,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라고 그러죠. 법치주의는 요즘에 루라이트들이 나오는데 올드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그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에서 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최은순 유죄 확정은 제 생각에는 이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이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각으로 인해서 보수층의 이반이 생기고 이재명이가 다시 살아났죠. 최은순이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윤석열이 다시 또 굴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미국 현지에서 뉴스를 보니까 눈이 좀 벌거든 때 말이죠. 눈이 벌겋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본 건가요? 네, 하여튼 이 윤석열 권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검찰 권력 잡으면은 검찰권 행사하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자리가 잡혔고 국민의 민도와 민심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도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판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리 해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의 민심과 경제 그리고 국민의 여론, 국민의 민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 윤석열은 아마 포기하지 않고 이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행포,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가전수를 다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이스라엘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전짓을 다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윤석열도 법원을 장악,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장모마저 감옥 보내는데 눈치 안 보는구나 법관들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또 임명한 정영식 대법원장, 이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재용을 풀어준 사람이죠. 재벌과 유착돼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헌재소장 이종석 헌재소장, 서울대 동기라고 합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국회의 과반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임명이 안 되는데요. 민주당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든지 윤석열은 언론을 동원해갖고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다시 법원을 장악하고 법원을 사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 우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서운숙 최고위원님, 네, 준비되셨나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옆에 부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소병수 의원과 5개월 뒤에 일절을 펼치실, 네, 민주당의 서운숙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안녕하세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아, 어제 저녁에 왔어요. 아, 네. 피곤하시겠네요. 아유, 네. 뭐 불러주셔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유, 천만의 네. 말씀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오는데
네, 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있는데 오늘 공개회의가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아... 9시에 시작돼서 네. 요 방송 마치면 바로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분이면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위치가 너무 좋아요. 늦으시면은 저기 저 저걸로 하세요. 전화로. 전화로 할까요? 전화로. 나 이렇게 생각한다. 모두 말하네. 아니면 카카오로 하든지. 그래. 좋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해라. 네. 네. 그 저 얘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최은순 장모가 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전에 이재명 대표는 기각이 났었고 구속영장 기각이 네. 됐고 최은순 유죄 확정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예. 예. 그렇죠. 그 당연히 이 유죄가 나야 되는데 네. 문제는 딸랑 1년이 뭐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건 정말 이 심각한 형량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 앞으로 모든 네. 형량이 그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누군가는 표창장 때문에 인생이 날아가고 예. 4년형을 받는데 네. 이게 규모가 엄청나요. 그 장고 증명을 위조한 액수도 엄청나고 349억이더라. 그렇죠. 일반 서민들은 그 알 수도 없는 300 네. 몇십억에다가 네. 거기다가 죄질도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범죄에 딸랑 1년? 저는 이거 심한 봐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네. 이런 경제 범죄에 연루된 거는 아마 사상 처음이죠. 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사과하셔야죠. 근데 뭐 국민에게 미국가 있잖아요. 아, 이 맞춰서 미국 갔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네. 대통령이 너무 자주 들어오신다고. 자주 나간다고. 자주 나간다고? 너무 아, 자주 들어오신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아, 예,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참. 그래요? 참, 아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저, 우리 유상호 정책위원 들어봤고요. 조금 그 아무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민주당 지도부시니까 뭐 그 언론에서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바로 그겁니다. 원칙과 상식 바로 그겁니다. 뭐 이렇게 그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죠. 얘기 들렸고요. 네. 그리고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뭐 대단한 것처럼 언론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 과대대표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당은 지금 총선을 향해서 지도부를 비롯한 네. 전체가 지금 네. 소위 말하는 지금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지금 12월에 또 큰 싸움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 쌍특검이 돌아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당은 계속 싸우며 또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네. 하나의 목소리로 가고 있는데 네. 언론은 늘 네.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걸 원하죠. 특히나 지금 언론에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완전히 분탕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 이런 분들의 네. 목소리를 네. 키워서 마치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냐 맞아요. 혹은 맞아요. 이것이 아주 세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호랑이는 어흥 소리만 들어도 네. 사람들이 다 호랑이인 줄 알아요. 근데 고양이는 네. 제가 호랑이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그냥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국민들께서 네. 아 뭐 민주당 내에 그러나 보다 라고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뭐 이런 것에 저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네. 다만 언론이 이것을 과대해서 얘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 지도부는 지금 굉장히 인내하고 있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있다. 네. 이상민 의원은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가려고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들어오래요? 그러게요. 이게 뭐 하나의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요즘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려고 이렇게 과정을 밟고 있는 걸 보면서 맞아요. 야, 우리가 그때 징계할 때 참기를 잘했다. 아, 그거 안 그렇지. 참았으면 안 참았으면 봐 민주당이 나를 징계하니나 나 이 당에 못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민 의원 참 이상하시더라고요. 왜? 본인이 네.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숲 최고위원님 괴롭힌 거 아니에요? 저 괴롭힌 건 괜찮은데 우리 당원들이나 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이 그런 걸 주셨어요. 진짜 네. 마음 고생하신 건 우리 그럼요. 당원이나 지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 본인을 되돌아보는 게 너무 없으신 분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이 보고 누가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경선하셔서 네.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의심되니까 자꾸만 언론에서 묻잖아요. 이게 어려우시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요? 자꾸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당당히 민주당 안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되지. 뭐 민주당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문제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던가. 네.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뭐 어떻게 조용히 사라질 것 같고 제 생각인데 국민의힘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전 장담 못 한다고 봐요. 아 그럼요. 예. 정치라는 게 예. 남이 뭐 그런 걸 네, 하여튼간에. 쓰기가 아쉽지 재활용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원숙 네. 최고위원님 뭐 얘기하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 직구는 넘어갈게.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일용찬 이원호 나 이집이 이름이 왜요? 조응천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 안 나네 누구지? 김종민. 네.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왜 만든 겁니까? 왜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참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잖아요. 예. 얘기 끝마다 공천을 받기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라고 네. 물어봐요. 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응천이가 그랬죠?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지금 이분들이 내걸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네. 당내 도덕성을 회복해라.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그다음에 이 뭐 대한정당으로서의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 그런 기능을 회복해라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 지금 도덕성 회복? 좋은 말이죠. 여야 정치인이 전부 다 도덕성이 좋아야죠. 네. 지금 도덕성 얘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우리는 이걸 사법 리스크로 보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사법 스토킹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딱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당내 민주주의 회복. 네. 당내 민주주의 회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제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의원제도에 대한 저 개편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대1 구도로 가야 되는 네. 거죠. 예. 그거 반대하시잖아요. 어떤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원들, 소위 말하는 딸이라고 얘기하는 본인이 얘기하시는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불편한 그걸 못 듣게 하라 하지 못하게 하라 뭔 그게 당내 민주주의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당내 민주주의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들을 비명계로 부르지 말고 혁신파로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혁신을 하든지 뭘 혁신안을 내야지 혁신안을 내시던지 우리 당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혁신안을 내시던지요. 그리고 당대표는 77.7%로 당선된 분이에요. 네. 당대표와 지도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게 당내 민주주의인가요? 예,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죠, 그것은. 그래서 해당 행위를 당내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원욱 의원이. 투쟁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선택해야 돼요? 투쟁도 하고 정책정당의 역할을 다 해야죠. 예.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난 안 받으려면 열심히 싸워야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죠. 그렇죠. 예. 정책정당으로서의 힘 있는 예.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이 싸워야 될 시기에 싸우지 않고 당내에서 끊임없이 이런 분란을 만드시는 분들이 네. 부터 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 오라는 데가 아직 없나요? 그 김한길 아저씨가 여러 가지 안 나가겠다면서요. 안 나갔대요? 탈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 이상민 의원과는 아, 이상민 의원이 이 모임에 안 들어왔잖아요.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본인들은 탈당을 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어. 저는 한마디로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값 올리는 총선을 앞두고 다급함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총선 전에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시끄러워요. 저 당을 보세요. 네. 네. 시끄럽잖아요. 네. 몸값 올리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아, 이 몸값이 그렇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 국힘 쪽하고 같이 어떻게 하지? 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으로 자기 몸값을 불려야죠. 비명계가 또 비명 지르는 게 좋죠. 그렇죠. 비명계는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지 혁신계로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이 사람들 뭐 별로 그 얘기는 해야 돼. 여기 홍영표 전해철이가 가세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제 이 다섯 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앞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 4, 50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뜻을 같이 하면 이름을 밝혀야죠. 그렇지.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거는 뭐, 자기 이름으로 정치해야죠. 뭐 건강한 목소리 내는 그렇죠. 거야 뭐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름을 밝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게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홍영표, 전해철 이 두 분이 과연 여기에 이름을 낼 걸까요? 아, 안 건다고 보세요? 저는 앞으로 여기에 가담하는 분들이 있을까? 네. 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 밑에서는 뭐 같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물 밑에서는 많이 하시는 분이 네, 알려져 있는데 뭐 굉장히 공개적으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이 사람들의 비명계 뭐지 원칙과 비명 모임 원칙과 상식 아 원칙과 상식 네. 뭘 상식과 여기서 뭘 상식과 비상식 이 사람들의 바람이구만 홍영표 영표 전해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겠죠 뒤에서 나 우리도 조종하지 말고 네. 앞에 나서라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이건데 네 알겠습니다. 뭐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네. 합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아, 봅니다. 그러세요? 네. 아, 나온 들어오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선도 해봐야죠. 당원들이 보고 계시죠. 와. 지지자들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또 공천의 과정들이 있죠. 네. 네. 총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예. 네. 지금 우리 서운석 최고위원님 사실상 부산에서 험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네. 그 이재명 대표도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이 김두관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거 네. 어떤 이유입니까? 네, 뭐 다들 뭐 좋은 의미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참 의미 없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당대표를 험지에 나가라는 이야기는 당대표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결국은 지금부터 총선까지를 진두지휘해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 험지에 나가라. 그 얘기는 당신 선거나 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결국 의도는 총선을 이재명 없이 치러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네. 왜 그래야 하나요? 이재명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붐업을 예. 해야죠. 그리고 전략과 전략 지역에 우리 후보를 도와야 하고 네. 조금만 힘을 보태면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힘을 줘서 그렇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서 한 석이라도 더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몫이에요. 네. 요즘 이재명 대표는 진짜 눈만 뜨면 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내년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그런 분에게 험지에 나가라는 이야기는 저는 뭐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자기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되는 것보다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몇 석으로 이기느냐 그렇죠. 이게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당대표의 진로는 네.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그렇죠. 선택은 필요할 때 네.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험지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원우고 의원이나 이런 분에게 그렇지. 우리 험지 나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이원우 의원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민주당이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의 기가 막힌 데입니다. 네. 험지가 아니 이원우 의원에게 험지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대표나 지도부가 험지에 나가면 자기도 험지에 나가겠다.
아, 그러더라고.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뭐 물귀신 작전이야, 완전히. 정치에 가장 나쁜 거죠. 네가 하면 나도 할게. 아. 이건 초등학생들이 쓰는 이야기예요. 야, 너 해. 그럼 나도 할게. 이게 21세기 정당 정치에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안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부산이시니까 과거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산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예, 부울경 아, 네. 네, 상당히 논란도 됐지만 또 중요한 부산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논제가 됐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거 사라졌어요, 그죠? 사라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권이 바뀌면서 예. 잘 진행되고 이제 딱 시행을 앞두고 걷어찼죠. 걷어찼어요. 내버렸죠. 조경태가 주역입니까? 아니죠. 부울경 시도 지사들이 그리고 부울경 의회가 걷어찼죠.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공약이었거든요. 이거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민주당 작품을 뭐 우리가 굳이 해야 돼? 라고 그냥 걷어차 버린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부울경의 앞으로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일고의 제고도 없이 민주당이 만든 거니까 그냥 걷어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은 우리 부산 시민도 굉장히 불만이 많겠네요. 그거?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거구나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 시행을 딱 앞두고 1월 1일 부로 네. 예산 35조를 날리고 네. 특별법까지 만들었던 특별규약까지도 네. 네. 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울경이 특별연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경남이나 울산 입장에서는 부산에 다 먹힌다라는 그렇지. 위기의식이 있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민주당 시도지사 시절에 그것도 경남도지사였던 네. 김경수 지사가 부산과 울산과 함께 이것을 네. 만들어낸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이걸 다시 없는 이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부울경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죠. 소멸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이 수도권의 서울 메가시티? 글쎄 말이야, 그게 대비돼서 이거 어쩌보는 거예요? 서울은 원래 메가시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울트라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건가요? 이름을 울트라 메가시티라고 해야죠. 그런 것에 맞서서 네. 지역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은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뭐 경남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말로는 지방 소멸에 맞서서 수도권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차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죠. 윤석열 말따 행따. 윤석열 권력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인데도 안 지키잖아요.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안 되죠. 뭐 어떤 상식으로 저는 이해가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총선을 앞두고서 부산 시민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 웃기죠. 아니에요. 네. 아니 부울경 메가시티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네.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조경태가 올라오고 네 그걸 부산에 오선이랑 국회의원이 올라와 그걸 맡아요. 예. 뭐 하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울경 시민들을 잡아놓은 물고기로 보는 거죠. 우린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가둬놨어요. 네 아마 이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아마 뜨거운 맛을 볼 것이고 네. 부울경 민주당이 예. 내년에 좋은 결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상당히 요즘에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민주당도 PK에서 해볼만하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그럼요. 해볼만합니다. 네, 싸움은 시작되었고 네.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질풍가도를 이제 바람을 뚫고 달려가야죠. 그 앞에 그럼 나 진두 지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네, 부산에 일단 제가 앞장서고 부산에서부터 승리를 그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지역구가 몇 개죠? 18개입니다. 18개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13개. 아, 15개. 부산이 아, 그 민주당이 3개. 아, 너무 적다. 15대 3입니다. 아.
말이 안 되죠. 후보자들은 지금 경쟁력 있는 분들이 경선이나 네.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뭐 경쟁력 있는 지역의 후보들도 있으시고 네. 중앙당 차원에서도 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부산으로 보내서 부산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네, 후보 전략 후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 인재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던데요. 네. 아마 부산에도 함께 싸울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그게 국민추천제라는 걸 통해서 합니까? 국민추천제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재 영입을 네. 직접 하기도 하지만 네.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추천이 됩니다. 우리 유용학 교수님도 네. 본인이 스스로 추천하셔도 됩니다. 저는 백운종 대표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런 뭐 추천제도도 있으니까. 네,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그게 비례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뭐 인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뭐 비례도 있겠지만 지역구에 출마하실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추천해라.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당직자들 우선을 하겠다는 거는 좀 범위가 협소하잖아요, 그죠? 아이 그럼요. 뭐 전체적으로 뭐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민주당의 네. 어떤 이런 선명성을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는 거죠. 전문성도 얘기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되니까. 유능해야 되고. 네, 잘 아시네요. 전문성과 유능성 그리고 민주당의 네.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으면 네,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투쟁성이요. 투쟁력이 있어야 되죠. 온몸을 바쳐서 싸워. 그래 이놈들아. 그럼요. 네. 예, 또 최고위원회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누굽니까 이동관이 그리고 고발사주의 손준성이 그리고 네. 이정섭 이 세 네. 사람들이 이제 12월 1일 날 30일 날 다시 네. 이제 뭐 그 김진표 의장도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쯤이 좀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의제가 돼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50%가 찬성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손준성도 그런 거. 근데 네네. 이정섭은 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정섭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꾸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네. 이정섭이라는 사람은 비리 검사예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자기 처남의 마약 수사도 마약 수사도 뭐 막아내고 그다음에 골프장 부킹도 주선하고 네.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범죄 열람 그건 개인정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분을 무슨 뭐 우리가 민주당이 이정섭이 미워 이래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손준성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탄핵하겠다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비리 검사들이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상이지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부터 이제 네. 민주당의 칼이 주머니에서 나온다 라고 그렇죠. 검찰을 누가 견제할 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정부패와 진여들 나눠먹기 하는 검사들을 누가 견제할 거? 그럼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정섭 이 사람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재벌하고 논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부회장인가 그 사람은 그 뭐야 저 코로나 자기 가족 싹 데려가 갖고 코로나인데 그 리조트인가 거기 와서 단독으로 쓰고 그거 쓰는 과정에서 이제 재벌에게 네. 그 스폰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관련 담당 검사였다 그러던데요. 그 재벌이라든가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해당 재벌의 대관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지.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정치 보복한다는 네,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게 언론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네.
이제 한 달 있으면 네. 총선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아, 그러네요. 진짜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꼭 이겨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불경 지역에서 이겨야 저는 민주당의 승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금 후보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를 포함해서. 아. 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을 앞두고 이제 11월 30일 날 이동관 네. 탄핵안 제출부터 시작해서 네. 돌아오는 쌍특검까지 민주당의 예산 싸움까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지켜봐 주시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민주당이 점점점 이 싸움을 준비해 나가고 또 싸울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건강하시죠? 이제 건강이 거의 다 회복되셔서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짜장면도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좀 여의도로 빨리 달려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김영민 이사장님 스튜디오 밖에서 우리 서운숙 최고위원 보시니까 든든하시죠 그냥? 아, 씩씩하시네요. 씩씩하시고 예, 든든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려운 곳에서 네. 정말 그 많은 시민들에게 예.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네.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단단함이 아주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신임 되신 그 대덕구청장의 박정현 그분도 네. 한번 저희가 모셨는데 네. 그분도 아주 똑 부러집니다. 똑 부러져요. 예. 어디서 이런 보배 같은 인재들이 있었는지 왜 그동안 민주당은 그분들을 제대로 네. 발굴 못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박정현 최고위원 그 최고위원 임명 전에 네. 이제 다른 매체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뭐랄까요 대전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아주 민생 전문가예요 행정 전문가고 이제 네. 앞으로의 정치는 어디서 그냥 뭐 얄팍한 지명도가 아니라 그 행정 능력이 그 검증된 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나가야 그래야 네. 사실은 피부로 와닿는 그 변화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이빨만 깠던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이번 21대와 함께 예,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4.5시간제 네네네. 그리고 이 서울 중심주의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면서 네. 지역 정치와 지방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문제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다음을 다시 찾아가고 회복하는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발걸음을 시작한 거 아니냐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윤석열과의 정책적 차별화 그렇죠. 네, 예. 이게 또 빛나는 부분인데 네. 69시간 노동제에 가자는 윤석열 또 이 지방도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경기도를 수도권에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서울 중심주의 네. 이런 것들과 확실하게 선을 긋는 네. 그런 노선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다음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서운숙 최고위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장면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인재 영입위원장이 됐다는 거는 네. 많은 의미를 그 아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공천을 본인이 주도하겠다. 그때 인재 영입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 야 너희들 내가 영입했지만은 알아서 경선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당 대표가 저 권한이 있습니다. 전략공천. 네. 네 있죠. 예, 예. 전략공천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점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좀, 뭐랄까, 뭐 조언은 건방지고, 예. 좀 그 건의를 하고 싶은 예, 그러시죠. 예, 예.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식의 그 인재 영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었죠? 인재 영입을?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봤을 때 명망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크게 뭐 오점도 없고 네. 아, 크게 오점도 없는 게 아니라 오점이 아예 없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곁에 뒀을 때 좀 자기도 빛나는 네. 이런 식의 인사로는 안 돼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네. 때로는 좀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기스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지역의 그 숨은 인재들 뭐 아까 서은숙 최고위원이나 박정현 최고위원 같은 분들 이렇게 발탁했듯이 네. 이 확실하게 이제 그 JI의 고수들 무림의 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네. 총선 당시에 영입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는 예. 잘 모르겠어요. 조정훈 조정훈도 영입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조응천 조응천도 있었고 양양자 양양자 예. 뭐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도하지만 표창원 네. 이분도 그 자기밖에 중요한 게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영입해가지고 네. 도대체 뭐 민주당이 무슨 실익을 줬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재창출에 무슨 그 기여를 그러면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번 인재 영입 위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의 철학과 맞닿아 있고 그렇지. 내용적인 연계성을 넘어서서 일치성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예. 당내 비주류 아니겠어요? 네.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사실은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 하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지금 네.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게 다수가 돼가지고 경기 대표가 구속될 뻔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정말 악당만도 못한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상당수 포진해 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이 대표가 당내에서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뭐 무슨 저기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뭐 이재명 대표 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추구하는 그 효능감 있는 정치 이를 그 수행할 수 있고 또 한 더 덧붙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그냥 이빨만 있어가지고 괜히 뭐 유명하다고 내용도 없고 뭐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저기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특혜로 발탁됐으면서 후배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X86 아유, 총학생회장 출신 X86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대표가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뭐 좀 기스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을 해가지고 이재명 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22대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아주 상당한 매우 국민들에게 흡족할 그런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준 다음에 대선 가도를 뛴다면은 뭐 대선 가도는 이제 뭐 구름 위에서 이제 그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공천 잘못하면은 구태 기득권에게 굴복하는 공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대표에게 대선은 없어요. 네.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 공천은 예. 네, 대선 선거 운동이다. 예. 라는 그런 그 어떤 자세로 그렇죠. 될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기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탁탁 그냥 효능감 없는 정치인들 그 지역구에 꽂아서 이재명 표 공천으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서울숙 최고라든가 대전의 대덕구청장 했던 박정현 최고라든가 지역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당원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과 같이 지역 정치를 했던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의 어떤 지역의 삶과 같이 하면서 그걸 개선하려고 했던 사람들 예. 뭐 유명하고 TV에 나와서 떠들고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소용없어요. 우리가 다 겪었잖아. 네. 변호사 뭐 판사 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선당후사가 안 되는 사람들. 네. 예. 선사후당인 사람들. 마지막에 예. 후당도 없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어요. 선사. 네. 또 선사면서 후사. 선사후사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잘못 기용하면요. 그 21대 20대 국회 꼴 나는 거예요. 예.
정말 네. 제대로 된 인사. 뭐 저쪽에 그 구태의연한 국민의힘 인사를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이제 좀 진보 개혁적 그러나 지금의 뭐 정의당 같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진보 개혁적 노선을 갖고 있는 네. 이재명스러운 어떤 그런 노선을 가진 사람들 좀 폭넓게 발탁할 필요가 맞아요. 있겠다. 예. 숨어있는 진주를 좀 발굴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자기 주변에 숨어있는 진주가 있으면 국민 추천자가 있으니까 거기다 추천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네.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해서 뭐 그럴 분들이야 있겠습니까만은 네. 행여나 뭐 혹시 그럴 분들 있다면 일체하지 마시고 네. 저는 뭐 정치 졸업했어요. 예. 제 인생에서 정치는 끝났습니다. 예. 그건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높은 행정적 수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 또 아울러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사로움이 좀 적은 그렇죠. 그 공적 그 책임의식이 강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좀 소개하시고 우리 정대택 회장님과 백은정 대표님이네.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뭐 두 번 다시 이런 그 김건희 같은 이런 나쁜 이 그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일가 자체가 네. 사기꾼 집안인 이런 사람을 공적인 어떤 책임의식 속에서 소탕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몸몸을 예. 던져서 하시는 분들이죠, 정말. 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김건희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28일에 이제 드디어. 그 전에 엄마가 날아간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제 최은순이가 예. 이제 1년. 지난번에 그 왜 법정 앞에서 뭐. 법정 안에서. 법정 안에서. 구속될 때. 뭐 무슨 하나님 타령하고 뭐. 날 죽이라고 뭐 그러고 그게 2심이었고 네. 이번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2심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최은순이가 이제 감옥에 지금 계속 있는데 아 그래요? 서울 동부구치소 사실 의정부 그 집업에서 판단을 받았으면 의정부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의정부 교도소가 굉장히 낙후된 교도소입니다. 근데 서울 동부구치소는 아시겠습니다만은 MB가 있었던 최신식 시설. 예. 예, 거기 저기 송파구에. 그 교도소는 법무행정은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이가 그쪽으로 이제 보내준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근데 이게 정말, 이 최은순의 그 범죄 혐의는 매우 사악합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그것 때문에 그 위조 액수가 350억 가까워요. 차. 예. 그리고 저 위조 사문서를 또 행사를 했고요. 사문서 위조가 있고요. 그 위조된 사문서를 갖고 행사를 했을 경우 이게 따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만으로도 사실 범죄가 되는 거죠. 그 위조 갖고서 다른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예. 그걸 행사했다는 것이고 아울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인데 겨우 1년? 와. 근데 세상에. 그 부동산 실명법 이거는 기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다 됐나요 기소가? 하여튼 뭐, 예예예. 예. 그 사기 혐의가 네. 기소가 안 됐는데. 아 사기 혐의가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예. 얼마 전에 그 이거는 최은순에 대해서 왜 사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기소도 안 했느냐 네. 이런 점을 따지면서 예. 기소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울러 또 저기 김건희. 네. 이게 사실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최은순의 지인이 아니라 김건희의 지인이에요. 그래요. 김건희의 지인인데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걸 몰랐을 수 있을까요? 알았겠죠. 네. 그 위조 과정에서 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도 안 했던 이 모든 것들,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으려고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네. 기자회견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엄마가 하는 일은 딸이 또 다 그죠? 그리고 이게 잔고증명서 위조는 정말 이 사실상 공문서 위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그걸 위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정경심 교수의 그 이른바 표창장 위조는 4년. 저도 표창장 위조를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까지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4년형이 나왔어요. 신기해. 아니 표창장이야. 사실 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무슨 큰 어떤 뭐 어? 뭐 저기 우리가 동양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폄하해도 돼요. 최성희가 총장인데 뭐. 알았어, 알았어. 네, 저기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예. 아 그리고 저도 아닙니다만 대학교 총장 표창장에 그냥 그 직은 찍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총장이 찍습니까? 예. 그런 대학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예, 그런 대학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표창장이 4년인데 349억 위조 이게 이제 1년. 네. 이게 그 법과 정의 공정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정경심의 그 형이 센 건 맞는데 근데 정경심은 반성을 안 했다. 아니요, 최은순은 반성했습니까? 최은순이가 반성했어요? 어? 2심에서 그렇게 판결 나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어? 누워가지고 배째 이게 반성한 태도냐 감히 이거예요. 감히 나를 말이야. 네. 어?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내 이거 아니에요, 누군지 말이야. 네. 아. 그나저나 뭐 이거 사실 최은순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선 때. 그게 중요해요. 10원 한 장 받으면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 한 것을 제 정진석이가 나와가지고 이 기자들한테 풀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349억 위조. 10원이 아니라. 이게 네. 사실상 그 윤석열의 당선 무효형을 법원에서 확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암흑계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이걸 갖고 지금 이제 그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해 가지고 기소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네. 대표를. 근데 이건 보세요. 자기 장모. 어? 장모가 10원 한 장 안 받았다. 이게 뭐예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죠. 예. 당시 대선에서 예. 장모가 깨끗하다라는 거야 자기가. 네. 자기 뭐 사기를 당했다 그랬든가 뭐 그랬어요. 네네네. 네, 네. 뭐 이게 아니 사기를 당하다니 자기가 시켜가지고 사문서 위조를 했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는데 네. 이게 누가 그 최은순이를 어? 그 저기 사기쳤어요? 최은순이가 사기쳤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윤석열이가 네. 이제 물러나면은 제가 구약을 다 외운다. 우리 마누라가 저 구약 다 외운다. 이거 반드시 저희가 고발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손바닥에 왕자.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분노하니까 윤석열이가 그 주간 일요일에 여의도 네. 순복음교회 저기 성경을 들고 네. 성경을 또 제대로 들어야지. 거꾸로 들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막 목욕가방 들듯이 들고 와가지고 아내가 저기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신앙이 너무 좋아서. 아니, 신앙이 좋아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못 외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다 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네. 그렇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 기독교인들한테 표 받으려고. 명백한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당선 네.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한 건데 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윤석열이가 임기 끝나는 대로 이 공소시효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한 4개월 남았잖아요. 반드시 그걸 묻겠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이명박이가 재직 중에 네. 그 어디죠? 도곡동 땅 때문에 네. 다스 그 수사 받지 않았습니까? 특검으로 해서 아닌가요? 그렇죠. 특검 좀 뭐 다 받았죠. BBK 받았죠. 현직 대선인데 받았잖아요. 예. 물론 형사 소추는 안 됐지만 예. 다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MB가 그때는 이제 그 뭐 당선 후 인수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고요. 박근혜가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어요. 물론 탄핵 시점이었습니다만은 탄핵 소추 시점이었지만 대통령 재임 중이었죠. 재임 중에 받죠.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임 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기소가 안 되는 거죠. 기소가 안 될 뿐이지 수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휘하에서 수사하겠습니까? 어? 누가 하겠어요? 공수처가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수처는 이제 공수래 그래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네. 공수래 공수처예요. 아, 이게 네. 자꾸만 윤석열 관련된 범죄 혐의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 뭐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어? 범죄가 있으면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12월 말이 네. 중요 기점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이때 이제 특검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받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한데 그 이유는 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자기 아내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윤석열은 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결기를 갖고 뭐 진짜 윤석열을 그 건으로 탄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윤석열로서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하나 코미디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유세할 때 제가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조선일보 나왔을 때 네네. 윤석열이가 제가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위법 사유는 되니까. 아, 그리고 또 아니, 코미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 때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일 때. 맞아요. 아니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이 뭐 좌익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인재가 그때 시비를 걸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는 그 발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있었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굉장히 어필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김건희가 진짜 뭐 국민 공적이 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정말 뭐 한번 국민들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KBS 박민 사장 좀 얘기할까요? 네네. 이 사람 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 문화일보 이제 사회부장 하다 이제 네. 그 편집국장도 아마 했을걸요? 그래요? 예, 잘 나갔어요, 소리하는. 문화일보에서. 문화일보가 잘 나가봐야 이거 황색 일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KBS에 그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1, 2, 3 노조 갈 것 없이 모든 KBS 구성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 박민은 500명밖에 안 되는 문화일보, 예, 뭐 편집국장, 뭐 사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정도인데, 아니 그런 인간이 만 명 직원 규모의 KBS 와서 사장을 한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정서가 폭넓게 이제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KBS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몸 낮춰서 그것도 실력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또 KBS의 수익을 확 올리고 뭐 하다못해 저기 윤석열 찾아가서 네. 다시 수신료 분리징수 그냥 백지화시키고 뭐 그런 수완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오자마자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꼴값지도 않게 뭐 프로그램 없애고 막 간부 바꾸고 네. 심지어는 그 저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앞으로 뭐 가짜 뉴스 유포하는 기자나 PD는 현직에서 배제시키겠다. 야, 아니 진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언론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똥볼 차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가짜 뉴스 유포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우리 박민은 저 문화일보 있을 때 가짜 뉴스 특히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에 아주 엄청난 똥볼을 찼어요. 그리고 문짝이 떨어졌는데 북한의 무인기가 떨어졌다. 일단 헛소리를 해댔고. 그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박민이 아, 그 문화일보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매체고 KBS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딴 헛소리를 또 해댔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존경받을 여지가 없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박민이 네. 이제 와가지고 KBS 구성원들에게 힘자랑한다? 비웃음만 사죠. 그렇게다가 또 윤석열이가 지금 뭐 국민들한테 지지가 뭐 높은 예전에 그 정현주 사장 몰아내고 그 이병순 씨가 KBS 사장 됐을 때는 그나마 MB 집권 초기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반발이 그 기자들 그러니까 기수별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네. PD들 직군별로 반발하고 있고 네.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구조조정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임금도 깎아버리겠다고 그러고 구조조정은 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반발이 아까도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KBS 구성원들이 자존심도 안 지 뭉개버렸는데 먹고 살려고 버틸려고 있었는데 네. 완전히 이게 그 전체 구성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방송법 위반이더라고 또 그렇죠. 완전 프로그램 그 저 없애고 하차시키고 막. 그 나중에 저 저기 처벌받을 겁니다. 사내 규약도 위반한 거고 단체협약도 위반한 예. 거고. 예. 또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예. 방송법은 뭐냐면은
그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외부는 이렇고요. 네. 그 내부에서는 네. KBS 등 언론사에서는 그 보도 편성 책임자, 그 실무 책임자, 뭐 보도국장, 편성국장, 제작국장 뭐 이런 네.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사실 관여할 수 있는데 사장도 그렇죠.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장이 되지도 않고 사장 그 내정자 네. 신분 때부터 그렇게 편성에 칼질을 했단 말이에요. 가위질을 했단 말이죠. 요것도 처벌감이고요. 그리고 KBS는요. 과거에 어떻게 이명박 때도 그랬고 저 뭐 박근혜 때도 그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그 KBS 내부 구성원 중에 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사장을 했었어요. 어쨌든 네. KBS 구성원 안에서 뽑았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황색 일간지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이 자체가 KBS 방민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KBS가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엘리트 의식이 상당한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그 대한민국 첫 번째 퍼스트 매체다. 맞아요.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문화일보가 와가지고 예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 받을 거고 또 저기 네. 이동관이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이하고 술 친구고. 아니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난리가 났구만. 아주. 언론인으로서 뭐 이렇다 할 뭐 특종을 하거나 혹은 뭐 저 우리 사회에 뭐 귀감이 되고 네. 뭐 사표가 되는 뭐 그런 언론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오로지 윤석열과 이동관과의 친분 덕에 그 낙하산으로 내려갔는데 네. 어떻게 방민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만간 무너질 것 같아요. 아, 뭐 예. 이동관 탄핵되고 그다음에 무너진 길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렇지 지금도 이번 인사가 사실 방민이 KBS에 아는 사람 시켜서 그 사람 보고 이제 인사를 짜라고 했거든요. 그걸 내놨는데 그 KBS 그 삼노조 극우 노조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안을 만들었는데 이안도 까였어. 네. 그러니까 이 삼노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다가 꼰질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야! 말이 돼! 해가지고 일안은 파기됐고 이안도 네. 파기됐고 그래서 사안이 채택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사가 났는데 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여기가 KBS가 아수라판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민 사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봉신 열혈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의 인기 있는 여러분들 항상 좋아하신 데이터 분석 이후에는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 모시고서 듣보잡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일주일 예. 동안에. 네. 요새 김봉신 예. 이사님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동관 탄핵 찬성이 48.3%, 반대가 33.7%입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찬성. 이동관을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예.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물은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탄핵에 찬성한다. 아, 그렇죠. 예. 긍정적인 답변. 긍정 탄핵에 대해서 긍정하는 응답이 48.3이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네.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3.7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토마토 조사죠. 예. 토마토 조사에서 요 수치만으로 보면 네. 국정 수행 이제 긍부정 평가를 봤을 때 네. 국정 수행 긍정률보다 미세하게 높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거나 뭐 이 수준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토마토에서 국정수행 긍정률이 이제 30%보다 약간 낮은 네.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 국정수행 긍정보다는 미세하게 높으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어도 그냥 이거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 인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았죠. 예전에 보면 그 누굽니까? 김행. 네. 김행은 요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좋다는 의견이 25%에 못 미쳤어요. 22인가만 나왔고 막 이랬었죠.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그때보다 나은 거니 아 이건 이동관은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평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국민 네. 절반이 어우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충 이거는 그냥 가도 된다라고 끌어안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아니한 생각들이 아니 끌어갖고 못 가요. 국회에서 탄핵 되면 끝나요. 아웃이에요. 직무정지예요. 그래, 예예. 예. 6개월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차라리 대통령실은 그러면 엎드려야죠 여기서 바로 야당이 이렇게까지 나서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요새는 여론에 대통령실이 너무 저항적이고 너무 낙관 편향으로 일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 집단이 됐구만 대통령실이. 그렇죠. 국민 권력자인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주권자 국민에게 대통령실이 너무 저항적이에요.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결과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걸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정도면 뭐 갈 수 있네. 이 정도면 뭐 끌어안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정도라면 예. 먼저 물러나거나 그렇죠. 누가요? 아니 이동관이라는 아 이동관이 예 이분이 아 윤석열 물러나는 줄 알았어. 우리 김봉진 사장님 제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 나오더니 완전 바뀌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먼저 예. 물러나던가 예. 대통령실에서 좀 뭐 자중하라라는 메시지가 좀 나온다든가 지금 요새 네.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네. 막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저는 예, 이런 국민 여론은 봐야 된다. 네. 연령대별로도 그냥 고령자 위주로 해서 찬성, 여기서 보면 반대 여론이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한 절반 되니까 네. 그건 이제 믿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뭐 20대에서도 지지가 있었고 일부 20대 남성들. 그래서 이겼는데 그 지금 지지수 다 빠졌거든요. 예. 다 빠진 상태. 지금 TK 빼고 이 결과에서 TK 빼고는 전부 다 찬성 여론이 좀 우세한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동관, 가고 있어요. 이동관? 예,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아니 민주당에서 밀어붙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PK라든지 예. 이런 데에서 아니 좀 뭡니까 이동관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이제 우세하다면 네. 이거는 봐야죠. 그리고 이 여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그 저 뭡니까 수사하라 특검하라 이것도 60%가 넘은 지가 한참이에요. 벌써 1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잠깐 높았다가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그 부정률이 아니더라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민심에 정말 겸허히 다 내려놓고 한번 수긍을 해야 돼요. 이거 이런 이거 지금 오차범위 확실히 넘었지 않습니까? 찬성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예, 예. 윤석열이 내려오든 어딜 가든 뭐 후쿠시마를 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는데 나라가 망쳐지니까 그러게요. 국민이 힘들어지니까 예, 예. 국민의 삶이 파괴되고 우리나라가 외교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서 후진국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점이 더 걱정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뭐 내려오든 말든 용산 가든 어딜 가든 간에 후쿠시마를 가든 뭐 하와이 가든 뭐 상관없어요. 저는요. 예. 네. 그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조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전용기에 탑승을 한 해 만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MBC였죠. 못하게 하고 막 못하게 하고 이게 벌써 갑자기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BS도 지금 박민 이게 지금 사장입니까? 박민 KBS 문제가 이동관 탄핵 사유가 커진 요인이 된 겁니까? 예예 예. 그렇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 그래요? 벌써 이제 KBS 앞에는 시위도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려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네. 뭐 방송인들이 좀 하차한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아 이거 참 왜 꼭 이런 시기에 이럴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 이 박민 이분도 네. 아니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막 여러 사람이 하차하고 이러는 게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조금 뭐 전 그게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물어봐야죠. 박민이 예. 마치 점령군처럼 예, 예. 그리고 마치 쿠데타 이래는 것처럼 KBS 공영방송을 맞습니다. 분탕질시키고 뒤집어놓는 것이 이게 이동관이 결국은 뭐 호영호재한다든가 형님이다 동생이라든가 무슨 게 다 모르겠어. 하여튼 이동관이 꽂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관 탄핵이 또 KBS까지 공영방송까지 너 이러니 정말
YTN도 그러려고 하더니 공영방송 KBS까지 그러니 MBC는 하다가 실패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너무 이제 이게 그물살 타는 것처럼 보이고 네. 거기서 막 나오시는 그 뭐 진행자들, 앵커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이러기 네.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예. 민족 자체가 조선시대 때부터 할 말을 하는 민족이고 또 언론을 건드리면 제가 언론하고 싸워서 이기는 정부를 못 본 것 같아요. 언론하고 싸워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동관 탄핵 여론이 앞으로도 이건 더 거세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야당이 막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걸 때 그러면 야당이 싸울 만한 꺼리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야당을 오히려 두둔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얄팍한 놈들인 게 예, 예. 이동관이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탄핵될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예. 명약 관하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YTN 예. 그 뭐 유진 기업인지 유진 그룹인지 거기서 예, 예, 이제 예. 그 대주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통위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2개월 이상, 60일 이상. 근데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주 만에 해치우려고. 아이고. 야, 진짜 하여튼 뭐. 예. 눈에 보여. 혈안이 돼 있어. 예. 어. 그래서 제가 이동관이라는 키워드로 네. 한번 쳐봤어요. 예, 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예, 언론사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비카인스 들어가서 1개월입니다. 예. 이게. 예. 1개월인데 보시면 야당 이름 나오고 뭐 탄핵 소추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본회의. 아, 이동관 이름을 쳤을 때. 예, 이동관으로 쳤을 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키워드 영관어입니다. 네. 영관어 이제 맵인데 영관어 저 뭡니까? 워드크라우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사실은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요. 예. 탄핵 소추안 그러니까 탄핵을 하기까지 이렇게 와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동관 이분이 되게 뭐 협력적이고 모든 사람들 이제 통합적이고 막 이런 리더십을 보였다면 이렇게 막 야당이 탄핵을 좀 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저기 뭐 공영방송 나오고 방통이 나오고 탄핵 추진 나오고 네. 오직 이게 이제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엎치락뒤치락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오른쪽이 크게 나오고 이 네. 야당이 나서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야당한테도 화살이 돌아가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나서서 좀 이 사태를 이 언론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할 확률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뭐 노력을 하는 부분이 네. 이 언론에 아주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네.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거를 보신다면 이동관이라는 분이 아주 혼란과 언론을 언론 전체에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론 집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여론에서 한 달간 이 한 달간 나온 한 달 동안이 예, 주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제가 봤을 땐 왼쪽 밑에를 보시면 밑에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네. 오히려 마치 이런 거예요. 야당은 막 뭐 이러지 말아라 하고 탄핵 소추안을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듯한 그런 그냥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거는 이미 잡혔구만 완전히 확실하게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 MB 때 언론 장악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론이 그렇다는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좀 알아볼까요? 예, 예. 네, 정당 지지도는 중요할 것 같은데. 예. ARS에서 나타난 네. 정당 지지도 뉴시스 여론 조사. 뉴시스가 의뢰를 했고요. 네. 예,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그 제가 읽으면 되니까요. 앞으로요. 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국민 리서치 그룹 S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예. 이게 11월 12일 13일 조사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아,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예. 이거요? 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몇 번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하게 41 정도 나왔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예, 예. 이게 완전히 민주당 상승세고 예, 예. 국민의힘 하락세로 이렇게 지표상에 나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지금 보면은 두 정당이 지금 당장은 5점 이내에 있는 것 같은데 지난 9월 4주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34%까지 떨어졌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런 현상을 보시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막 혁신이다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별로 안 되네. 예, 이게 고관여 지지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 고관여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아 국민의힘이 아직 그
그 뭡니까 보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벌써 혁신으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죠. 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가서울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건을 터뜨렸는데 네. 그걸로 이제 보선 패배를 좀 덮어볼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고관여층에서는 우세하다라는 거, 미세하게 우세한 걸로 나타나는 등 제가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 더 뭐, 예. 뭐 아주 크게 뭐 정말 윤핵관 정말 윤핵관과 예. 이제 우리는 끊겠다라고 한다 대통령실에 쓴소리 하겠다 네. 뭐 나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으로 따져서는 별로 힘을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밖에서 김병준 의원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 예, 예. 지지율 좀 볼까요? 지지 여부 예. 네,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지지가 이거는 이준석 신당 하나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이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61.3%라 됩니다. 예, 그죠? 예. 마치 언론에서 뒤떠는 것처럼 이준석 신당이 나타나면 뭐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이게 예. 지금. 뉴스핌이 의뢰했고요.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예, 예. 11월 13일, 14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점 점. 예. 이게 이준석 신당이 지지하겠다가 23.1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지지하지 않겠다가 저렇게 두텁게 잡혔다는 이게 부정 아니에요. 지지할 것이냐, 지지하지 않을 그렇죠. 것이냐 물어본 예, 거죠, 예. 그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지난번 어디에도 나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신당이 나오건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탈당이 되건 어떻게 되건 간에 고관여층에서는 고관여층 내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여튼 1등이에요. 1등. 아, 그래요? 아. 예.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예, 예. 그러나 이준석 신당이 여러 군데에 이어서 여러 계층에서 삭감하는 양상은 달리 나오고 있다. 네.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지금 얘기하듯이 그 TK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이준석 신당발 보수 진영 전체가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60%가 넘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고정적인 지지자들이 거죠. 있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지표들. 예, 예. 언론에서 너무 애드블랜 뛰지 마. 예, 예. 이런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라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자, 더 준비하신 게 많은데 요거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론은 알려진 여론조사죠. 이거 예, 반대가 예, 66.3%. 예. 네. 네,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예, 우리 김병주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부적절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해 3월 5일 날 아침에 8시 50분에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그날 후보자님은 오후 1시 18분에 태릉에서 골프를 치셨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죠?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은 골프를 취소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골프장에 갈 때는 보좌관이나 금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를 다 체크하고 가는데 아마 그때 체크했을 때 특별한 게 그 제한상이 없다고 누구랑 쳤습니까? 그때 친 인원하고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동료 군인들하고 쳤습니까? 민간인하고 쳤습니까? 아마 골프 이상이면은 장군 장성 제독이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안 치는 게 관례예요. 저도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보좌관한테 물어서 제한상이 없어서 쳤다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취소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있었다면입니까? 있었답니까?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인의 말은 명확해야죠. 아이고 진짜. 아, 원님 네. 참참 출신이시잖아요. 연합사 부사령관데 예, 예. 같은 보수당이 있는데 합참의장은 서열 1위고요. 아, 그 밑입니다 약간. 아, 저걸 보면서 저희들도 한심해 죽겠는데. 네. 의원님께서 그렇죠. 그 국회에서 저걸 보시면서 네. 그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어? 참 역대 합참의장 청문회는 대부분이 쉽게 됐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군에서 진급 이런 시스템이 아주 그 엄격히 검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복 입은 사람인 합참의장은 네. 도덕성에선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번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저건 누가 추천한 겁니까? 권력 내에서? 글쎄요. 뭐 그 신원식 장관하고 아마 뭐 대통령실에서 추천했겠죠.
네. 저 양반이 그러니까 지금 학폭에다가 네. 저희들이 언론에 알려진 사실만 부모님이 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학폭에다가 그 다음에 작전 중에 주식을 했고 네. 또 작전 중에 골프를 쳤습니까? 네. 예. 아니 작전 중은 아니었고 골프. 그 미사일이 발사된 날 골프를 친 거죠. 쳤고. 북한이 도발했으면은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되는데 골프도 치고 또 재산 누락도 한 4억 됐었고요. 네. 또 박사학위를 네. 세종대왕함 그 기지가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그때 받았더라고요. 반은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대명이 불명확했고 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능력 면에서 예. 작전 실패를 여러 번 했던 지휘관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능력 면에서 합참의장은 평시 작전권을 가진 최고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평시에 작전권을 행사해야 돼요.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돌 같은 도발을 한다든가 간첩을 침투시키면 평시 작전을 지휘해서 잡는 작전을 하는데 저는 도덕성 검증도 검증이지만 능력 검증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더 판단을 많이 했었죠. 초기에는. 네. 네, 왜냐하면은 작전이 실패한 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소에. 네. 그런데 2019년도 삼척 목선 사건이 났을 때 2019년도 네, 예.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인데 네. 사실은 목선이 삼척항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북한 목선이. 네. 그래서 그때 1함대 사령관을 했는데 1함대 사령관의 책임은 동해를 네. 지키는 사령관이에요. 1함대는 동해를. 그런데 네. 동해가 뚫혀서 삼척까지 올 때까지 깜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견책이었죠. 아, 이 사람이요? 네, 예. 그리고 육군도 마찬가지. 육군도 삼척까지 들어왔으니까 뚫혔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8군 단장은 바로 보직 해임되고 그다음 그 지역을 담당하던 23사단장으로 기억되는데 1함대 사령관하고 징계를 받았죠. 네. 육군 같은 경우는 작전 실패로 징계를 받으면은 예. 더 이상 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8군 단장이나 23사단장은 진급을 못 하고 전역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작전 실패. 네, 예, 작전 실패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군인에 어떤 있어서. 사고 때문에 지 책임 때문에 지 징계를 받았다면은 그래도 구제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진급이 잘 안 돼요. 아. 그런데 그때 작전을 실패했었는데도 진급이 되고 합참 의장까지 간 것이 참 의문이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동해에서 똑같은 사건이 또 생겼잖아요. 동해 목선 사건. 네. 동해에서 기순자가 목선에서 속초항 앞바다까지 왔을 때 깜깜이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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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 예. 35km까지 내려왔을 때 한 7시간 이상을 우리 수역에 목선이 왔는데 기순자였으니 망정이지 거기 그때 4명이 기순했는데 무장한 세력이었으면은 그 지역에 우리 160척 정도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대단히 위협하죠. 그것도 이제 삼척과 비슷한 사건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선에서 신고를 받고 그제서야 작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후보자가 뭐 했느냐 합참무장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관을 했어요. 해군작전사령관은 동해, 남해, 서해 모두를 지키는 해군 작전 총사령관이라 보면 돼요. 네. 그러면 동해를 지켰던 투스타 때 1함대 사령관 때도 작전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작전 실패로 보여지는데 네. 아마 이것을 이 김명수 후보자를 내정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작전 실패를 인정해버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전 성공이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네. 올려서 그때도 제가 이것은 완벽히 작전 실패다.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된다. 조사하고 네. 했는데 문책받아야 할 사람이 진급을 시켜서 네. 의장까지 후보자로 내정을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이런 그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자기네 내부에서 잘 아는 사람이고 뭐 같이 뭐 술 먹건 뭐 골프를 쳤고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하참의장은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평시 작전권 지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어. 국토 안보를 지키는 그렇죠. 최고의 네. 사령관 아닙니까? 예. 평상시 예. 우리 국토를 이렇게 국토와 국가를 지키는 사령관이죠. 작전 능력도 없고. 네. 그래 도덕성 그래 골프 좀 칠 수 있다 그래 그것까지는 봐줘 네. 응? 그래, 학폭도 사과해서 그래 그러나 봐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네. 그러나 이렇게 작전 능력이 없고 실패한 사람을 합참의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안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네, 진짜 그렇죠 네, 예.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 진짜 예?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 예? 거기다 또 국방장관은 네. 뿡짜자 뿡짜이나 하고 말이죠. 예?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주식 투자는 큰 문제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과 시간에 주식을 글쎄 말입니다. 투자를 한 거고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네. 주식을 사고 팔렸고 또 해군 작전 사령관 할 때도 보니까 주식을 네. 거래를 직접 했더라고요. 해군 작전 사령관은 우리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사수해야 되는 지휘관인데 아니 꼭 그날은 아닌데 하여튼 해군 작전 사령관은 평상시에도 국가 안위를 위해서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해야 되는데 주식을 그 직책에서도 했다는 건 문제죠. 왜냐하면 주식을 팔고 산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최소한 한 시간 전부터 모니터링을 계속해 아, 하다가 사는 거고 아. 사놓으면 또 궁금하지 않아요? 계속 또 보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보고 북한을 보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작전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지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분이 예. 의장으로 가게 되면은 맨날 대비탯을 제대로 해라. 정신적인 대비탯을 늘 24시간 내라 하면은 밑에 부하들은 뭐라 할까요? 아니, 의장님은 그때 뭐 맨날 주식하면서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속으로 그렇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안 서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주식 투자도 위증 논란이 있었어요. 마지막 주식 투자를 언제 했느냐 하니까 제가 질의했더니 네. 5월 달, 올 5월 달까지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9월 달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위증죄에 걸릴까봐 내가 다시 질의해줬어요. 야, 9월인데 너 다시 정정할 마음이 없냐 하니까 사과하고 정정하라 했더니 사과하고 정정을 하고 오락가락 기른 거고 저는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6월 달에 검증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검증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예, 법무부에서 했는지 대통령실에 했는지 몰라 예. 아마 법무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무부 인사 정보 그, 예, 한동훈 밑에 예, 그 밑에 예. 검증단에서 한 50여 페이지 되는 질의서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검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때는 합참의장 검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사에서 쓰리스타에서 포스타 검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6월에 검증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검증을 하는데도 그 버릇을 못 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합참의장이 되고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은 아주 부적절하게 보여졌고요. 학폭 문제도 위증 논란에 많이 휩쓸렸어요. 뭐 사과는 잘못했다. 사과했다 하지만은 본인이 사실은 학폭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청문회가 있는 그 중과 월요일 날 알았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학폭 문제를 학부모로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물론 군인들은 좀 작전을 하고 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안일을 아내가 대부분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큰 일에서는 했을 확률이 많죠. 알아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고 네. 또 여기에서 검증 과정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해서 이동민 의원이 위증 논란을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안규백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박사학위를
국민대에서 받았는데 받은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업을 네, 하고. 그런데 예, 그 시기가 이제 세종대왕함 대령 때인데 그 시기에 받았더라고요. 국민대 국방대학원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반 박사가 일반 박사를요? 박사를 우와. 그럼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들어야 되는데 거기 세종대왕함은 부산에 기지가 있어요. 예. 해군작전사령부 밑에 있는데 주로 한 3분의 1은 바다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부산에 있는데 네. 어떻게 박사학위를 아주 우수하게 또 학점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 질의했을 때 뭐 답변이 뭐 레포트로 하고 뭐 주말에 올로 가서 했다는데 사실 세종대왕 함장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해명들도 제대로 못 요즘, 했죠. 요즘에 박사학위 출석 안 하면 F입니다. 바로. 아이 그럼요. 네. 네. 어, 예. 네. 뭐 예. 그 엄격한데 국민대학은 참 도마에 많이 오르네. 김건희 때문에 오르고 또 네. 왜 그러지? 국민대학이 명문대학인데. 아, 그래서 참. 그래서 뭐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가장 악성들이 많잖아요. 학폭 문제, 네. 주식 문제. 또 골프도 뭐 칠 수 있다고 골프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휴일날이나 치죠. 그런데 그 중에 문제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아. 진짜 문제되는 것이. 저는 군 출신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예. 아침 8시에 ICBM급을 북한에서 사격을 했어요. 네. ICBM급 미사일을 사격했다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서 발칵 뒤집히잖아요. 네. 미국도 거기는 맞습니다. 해서 예, 예. NSC가 열리고 네. 요란한데 그날 오후에 나가서 골프를 쳤더라고요. 이것은 군인으로서 물론 본인은 그때 작전하는 부서에 안 있고 다른 부서에 있어서 했다고는 하는데 작전 부서는 바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기를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부적절하죠. 그것도 투스타 장군인데 투스타 장성급 정도 되면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보좌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해서 쳤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변명이 아주 구차하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이 공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사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 같고 네. 제가 좀 개념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임명됐을 때 합참의장 할 때 네.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네.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네.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하고도 점심 시간이나 뭐 아,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누고 보면은 네.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이 합참의장 후보자 정도 되면은 사실 사생활이 깨끗한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분은 이랬을까 했을 때 그 국민의힘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여서 얘기해 봤을 때 아, 투스타 때 일함대 사령관 할 때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징계 받으면 대부분 끝이거든요. 군대 생활 진급 안 되고 예. 그때부터 아마 뭐 더 이상 그 위에 진급하고 뭐 이렇게 높은 직위에 갈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조금 자유분방하게 사신 거 아닌가. 그러다 이번에 발탁이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벼락 출세를 한 거죠. 네. 전형적인 정치군이구만. 근데 네. 그 윤석열 임명하겠죠? 또 합참의장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질타를 했잖아요. 네, 특히 그렇더라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국민의힘. 네. 윤재욱 원내대표도 국방위원이에요. 그래요? 국방에 셉니다. 아. 그 국민의힘에는 윤재욱 원내대표 있고 우리 당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국방에 있어요. 원래 김기현 대표가 있다가 예. 이재명 대표님이 들어오시니까 양당 대표가 국방에 있기에 어색하니까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만큼 들었어요. 그만큼 국방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ICBM 북한이 도발한 데 미사일을 쏜다든가 예, 예. 일가시간에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적절하다 질책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 네.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질책을 많이 하면서 골프 치는 거 안 하겠다고 학원을 해라 하고 주식 다 처분해라. 왜 아직도 처분 안 했냐. 주식이 얼마나 있대요? 뭐 많지도 않아요. 지금 한 2천만 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최고로 많을 때는 한 4천만 원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주식 이렇게 해서 용돈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생각 자체나 태도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제가 여러 군데 체크해봤더니 네. 지금 국민의힘 쪽도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청문회 하면은 대통령 윤 대통령 바로 임명해버렸잖아요. 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여가부 김행 아웃 시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네. 이걸 강행하게 되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 계시는데 아마 복귀하면 이번 일요일쯤이나 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은 이것은 국민이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사실 지금 사퇴시켜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합참의장이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기도 1년 반 정도밖에 안 해서 남았어요. 임기가. 근데 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상 한 1년 반 되면 군을 쇄신하고 뭐 포스타 4명을 7명을 다 교체했잖아요. 포스타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일부 근무하고 하니까 신뢰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교체하고 이번에 3스타를 다 포스타로 바꾸는데 네. 대폭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김성겸 합참의장이 아직 임기가 한 6, 7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대로 유임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내년에 그 봄에 보민사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저희들도 네. 사실 이건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 후보자를 낙마됐을 때 후임자가 없으면 그렇죠. 군이 흔들려서 괜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임명하게 되면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 왔기. 그렇죠. 네, 이건 보수층의 있죠. 반발도 심해지겠습니다. 이거 합참의장이 지금 뭐 보수층에서도 이분에 대한 이런 골프 주식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안 간다는 분위기죠. 군 출신 예비역들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네, 일과 시간에 주식하고 뭐 또 ICBM 사격한 날 골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취소하는데 왜 그랬을까 예.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죠. 아, 참 그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전 누굽니까 박종원 대령 사건. 네. 지금 특검으로. 지금 아직 특검 아직 안 됐나요? 아 그거 이제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특검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죠. 아, 네, 예. 국정조사는 언제 열립니까? 그거는 국정조사를 이제 지금 우리 당에서 네. 그걸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모으고 있죠. 아, 네, 예. 올해 안에 시작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그거는 저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얘기해야 예, 예.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박주민 수석부대표하고 저하고 또 원내 지도부하고 해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죠. 국정조사에서 네. 그러면 이제 거의 VIP가 경로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윤석열을 예.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봤을 네, 때는. 예, 네. 예. 이번에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그 아, 맞아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문자가 재판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짙어지고 있죠. 장관 보좌관이 뭐 예를 들어서 지휘관들은 징계로 가고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사람만 뭐 해라.
또는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조사를 해라, 조사라는 단어를 써라, 뭐 등등 이런 그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고 있어서 이제 사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들이 한 80%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조사와 나중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네. 밝혀내야 되겠죠. 네. 예. 윤석열 네. 이번에 최은순 장모도 그냥 대법원 유죄 확정되고 네. 갈수록 첩첨선정에서 고민이 많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네. 누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서운숙 최고가 잠깐 나오셨었거든요. 네, 예. 요즘에 윤석열한테 예. 왜 나가니가 아니라 왜 들어오니라. 아, 예. 왜 자꾸만 들어오니. 아, 그렇죠. 요새 사실은 너무 많이 왜 해외 순방을 가고 있죠. 사실 예산으로 봐도 이번 예산 요새 검토해 보니까 네네. 정상 외교 예산이 엄청나요. 평상시 원래 원래 계획됐던 예산이 네. 249억 원이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예비비를 원래 하도 많이 나가니까 원래 계획된 249억보다 더 많은 329억 예비비를 추가해서 578억이 들었어요. 예. 한 2.5배 들잖아요. 두 배가 넘는 거죠. 249억 정도 예산인데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578억이나 들었어요. 다른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역대 보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매년 들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원래 570억이나 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걸 확인해 봤더니 네. 2018년도에는 246억이 들었고 2019년도엔 214억, 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네. 19억, 21년에는 192억, 네. 22년에는 261억인데 원래는 이거보다 두 배가 많은 578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1개국당 얼마 들었냐 따져봤더니 예. 문재인 정부 때는 1개국당 한 15억 정도 드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5억이 들었어요. 10억이 더. 그럼 황제 순방이라고 황제 보였죠. 순방이래요. 예. 뭐 이렇게 김건희가 따라가서 더 많이 든 건가? 왜 그런 것이? 글쎄요. 뭐 10억씩이나 뭐 이렇게 더 많이 들 네. 이유가 없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고려한데도 그렇죠. 1, 2억 더 드는 거지. 그래서 호화 해외 순방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 효과가 있으면은 저는 뭐 해외 순방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효과만 거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효과를 측정해 보면 사고를 친 것이 더 많잖아요. 자. 사고만 안 치고 와도 평년 수준인데 보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 해서 예. 문제가 있다든가 UAE 순방 갔을 때 UAE에 적은 이란이라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네. 다니는 우리 상선을 위기로 몰아넣고 네. 이란과의 외교 마찰이 있었고요. 리투아니아 가서는 또 어땠나요? 명품 쇼핑. 그리고 또 뭐 문제가 되니까 호객행위 당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해 때문에 아, 맞아요. 엄청난 맞습니다. 예. 수해로 예천 이런 데 예. 많은 피해가 났잖아요. 수혜로 아파할 때 명품 쇼핑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뉴욕타임즈, 아, 워싱턴 네. 포스트구나 빨래 건조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네. 빨래 건조대라고. 아. 네, 하여튼.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네. 사우디 순방 갔을 때는 경제 사절단에 코인 사기범을 포함을 시켜서 국가적인 망신을 이렇게 네. 산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아까 이제 그 대통령실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 순방 네. 공군 1호기는 네. 그 대통령실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네. 그건 국방부 예산 예산일 겁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 이게 네. 해외 순방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많이 늘어나죠. 공군 1호기는 그럼 네. 국방부에서 예산을 갖고서 네. 충당해서 하는 거니까. 네. 얘네들이 얘기하는 뭐 해외 순방 예산 요것도 네. 외교부 예산일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 지금 제가 운영위 예산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예산이 없고 네. 외교부를 따질 때 지난번에 보니까. 그 박진 장관한테 네. 질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따지더라고요. 아~ 예, 예결위에서. 아~ 네, 그러니까 이것
이 외교부 예산이고 또 그거 말고도 네. 지금 영빈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예, 예, 예. 다 그 대통령실 예산이 아닙니다. 문체부 예산도 들어가고 일부는 그래서 지금 운영위가 대통령실 관장하잖아요. 예. 운영위 예산 소위 때 이 모경 의원이 계속 따지더라고요. 문체부에서 거기 여러 가지 행사를 대통령 행사를 했는데 왜 문체부의 예산으로 하느냐 또는 뭐 거기에 참가자들 단체에서 또 돈을 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게 집계를 해버리면은 엄청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졸속 기전 하면서 또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주변에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같이 쓰고 있고 공간 지역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저가 한남동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 보수라든가 이런 경비 시스템 보강은 대통령실 예산보다는 국방부 예산으로 국방부 장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쓴 것들이 과거에 많았고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 대단하군요. 네.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APEC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사실 작년에는 APEC을 국무총리가 갔었고 APEC 갔는데 뭐 APEC이 갈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성과가 얻어야 될 텐데 성과 있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이어서 또 영국 출발하고 영국에서 프랑스 또 12월 달엔 네덜란드 이렇게 계속 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드론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나가지가 아니라 이번 주 이번 토요일 날 들어오면은 일요일 날 하루만 근무하고 또 월요일 날 영국 국빈 방문한다고 가시고 프랑스 있다가 이제 복귀해서 조금 한 1, 2주 있다 또 네덜란드 가는 거죠. 탄핵 당하시기 전에 빨리빨리 해외 순방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해외 순방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김건희가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해외 순방 나가면 자기가 신이 난다고 뭐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기분 좋은 데만 다닌다. 삼각지역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지난번에 대구 그다음에 감변단체 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정말 그런데 해외 순방 삼각편대로 다닌다. 사실 민생을 챙긴다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이번에 APEC 가셔서 한 얘기들이 또 화제에 올라 있던데 해외 순방 또 민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그 저기 뭐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유엔사에서 있었던 국방장관 회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언론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유엔사가 이것이 원래 정전 협정 관리 기구인데 근데 이것이 전쟁 도발 기구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전투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거되고 또 일본 자위대가 자연스럽게 유엔사에 합류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중 간의 패권에 대한 문제, 대만 침략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부되면서 한반도가 잘못하면 전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의원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유엔사가 지금 존속하고 있고 유엔사 그 당시 참전국 16개국이잖아요. 전력 제공국이라고 합니다. 병력을 보내서 참전했기 때문에 병력을 보내는 부대를 전력이라고 전력 제공군이고 지금도 유엔사는 두 가지 임무를 해요. 하나는 정전 감시 임무를 하고 하나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리하면서 다시 전쟁이 남 16개국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16개국이 참전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는 복귀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국력과 군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가급적 가지 않도록 남아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엔사가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도
전시나 평시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유엔 사령관 78년도까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사 회원국들이 그 떠나면서 네. 네.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즉각 걸어올게 하고 갔어요. 아, 예, 예. 16개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엔 사령관 주관으로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16개국 대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아, 대사들. 네, 왜냐하면 브리핑도 해주고 그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정례적이었군요. 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 확대해서 그 국방부 장관이 네. 16개국 장관들을 초청을 해서 네. 협의체를 확대한 것 같고 네. 뭐 그까지는 저는 뭐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움직임이 일본을 전력 제공국 속에 포함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2018년도에 이제 미 합참에서 유엔사 관련 약정과 전략 지침을 내렸는데 조금 전력 지원국을 좀 확대하는 지침을 내렸어요. 네. 그동안은 참, 그 병력을 보낸 참전국만 했는데, 그럼 참전했는데 전투병을 보낸 국가가 16개국이고, 네. 비전투병을 보낸 물자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한 나라들 있어요. 네. 이런 나라도 포함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전력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나라도 필요하면 포함하자라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 원하면은 더 갈 수 있는 여지를 그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금 한미일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어떤 속셈은 일본을 자꾸 포함하려고 네. 할 것이고 일본도 어떻게든 유엔사 전력 제공국 속에 포함이 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집단 안전 보장 체계를 들어가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럼 헌법을 바꾸어서 평화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 개정이 어려워요. 미국, 네. 일본은. 그러니까 유엔사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과 같이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16개국 이런 유엔사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는 또 그 유엔의 어떤 결의를 하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네. 여기에 일본을 포함하는 것은 네. 조금 위험하다. 그런 움직임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네. 일본은 아직도 그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의 군사력이 약해요. 네. 보통 국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군사력을 군인을 못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위대밖에 못 갖고 있고 네. 한 25만 선으로 거의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에 비교해서 군사력은 대단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아마 일본이 경제 2위 국가에서 지금 3위 국가인데 네. 군사력이 2위, 3위였으면은 엄청나게 영토적 예. 야심을 드러냈을 텐데 네. 지금 군사 대국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엔사 회원국 속에 들어간다 네. 하게 되면은 일본의 야욕이 현실화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아이고. 네. 의원님께서 연합사 부사령관 하고 계셨으면 이런 일은 예. 없었을 텐데. 네. 과거 얘기입니다, 말하나. 예, 예. 이게 참 여러 가지라도 걱정이 안 될 수 없네요. 네. 시간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얼마 네. 전에 그 남양주 거기서 출판 기념회 하셨죠? 네네. 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하셨어요? 아니요. 어제 그저께 14일날 했었는데 예, 예. 아주 성황리에 다 끝났고 예. 우리 유 교수님도 와주셔서 예. 많이 힘이 됐습니다. 거의 가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던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네, 한 5-6개월 됐는데 네. 한 천여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네. 거기 계시는 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예, 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해서 저도 평일 날 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잖아요. 예. 휴일 날 한 많은 분들이 오는데 평일은 근무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못 올 걸로 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격려해 주시고 예. 또 해줘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신 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면모를 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다들 점잖으시고 네. 네. 아주 힘이 되신 분들이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6개, 5, 6개 유튜브 매체가 와서 생방송을 그 했어요. 오마이뉴스가 생중계하대. 오마이티비도 생중계하고 통상 원출판에 그렇게 많은 예. 유튜버들이 가서 생중계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예. 많지 않은데 그까지 많은 매체들이 와서 생중계를 하고 하니까 인기가... 참석하신 분들도 와 김병주 뭐... 인기가 엄청나구나 당에서도 그렇고 유튜버들한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계를 하면서 해서 보통 출판 기념회보다는 아주 재밌게 왜냐하면 생중계 되니까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천여분만 참석한 게 아니었네요. 네, 예. 네. 네. 근데 그 책 이름이 다시 보는 지금 다시 손자병법.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건 어떤 예. 겁니까? 손자병법이 2500년 전에 적은 책인데 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잖아요.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네. 것이냐 그 지혜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사실은 정치인의 출판 기념에는 자기 자서전이나 글쎄 말이에요. 자기 지역의 비전을 맞아. 제시하는 책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처음에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진짜로 지역 주민 국민께 도움되는 책을 쓰자 네. 해서 손자병법을 쓰게 된 거고요. 네. 또 이것은 가성비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공을 못한 왜 못할까? 그럼 고민하시는 분 또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세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지혜를 얻고 싶은 분은 그 책을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선거에 이기고 싶은 분도 그걸 보시면 돼요. 선거 전략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남양주가 굉장히 네. 크대요. 남양주 네, 갑이 네. 있고 을이 있고. 갑, 을, 병이 있는데. 아, 병까지 있습니까? 네, 저는 남양주, 을, 진접, 별내, 오남 지역이죠. 네. 굉장히 큰 데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뭐. 네, 아닙니다. 모처럼 서울의 소리 와서 네. 유 교수님하고 이렇게 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인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마지막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서운숙 최고위원도 나오시고 김병주 의원님도 나오시고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귀와 눈을 상당히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월요일 아침에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전혜연 우리 교수, 김종대 K-1 그리고 석윤열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촛불시민이 나오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주말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촛불집회 나실 분들 힘차게 파이팅 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도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숨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먹을 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